현재 삼성전자는 바이든 정부의 각종 불공정 동맹은 물론 국제 정치에 치이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미국의 제재를 막기 위해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미국도 못했던 걸 삼성이 해낼 수도 있다는 소식에 미국이 크게 당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은 멕시코, 브라질에도 공장을 지어 공장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 현 상황을 자칫 국제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치포 동맹을 비롯해 전기차 연합에 이어 이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까지 개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 협력국 및 핵심 광물 보유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한국, 호주 등 11개의 광물 협력국이 참가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8개의 자원부국도 동시 참여했는데요. MSP 참여국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핵심 광물 개발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회의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IRA와 더불어 동맹국들을 압박할 우려가 있는데요. 협력국들은 미국 정부의 요구사안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제외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이 조건은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우선 현대차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배터리의 광물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 화리튬 수입 117억 4,829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 124억 7,637만 달러로 84.4%를 차지했습니다. 천연 흑연의 경우 전체 수입액 7,195만 달러 중 6,445만 달러가 중국산으로 비중이 89.6%에 달했고 코발트도 전체 수입액 1억 5,740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1억 2,744만 달러로 81%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발표된 선행안을 보면 광물의 경우 중국이 아닌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채굴, 가공에 사용한 비율을 내년에 40% 이상으로 맞춰야 하고 오는 2027년에는 80%를 맞추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더 이상 하지 않는 제련업은 사실상 중국이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환경오염을 이유로 제련, 정량과 같은 작업을 꺼리기에 중국을 필두로 개발도상국들이 오랜 기간 진행해왔고 니켈과 같은 것도 약 80%가 중국에서 제련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그래왔기에 이것을 바꾸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광물 동맹을 모아 그 자원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협력국의 생산량을 긁어모아봤자 수요의 5%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회사들도 중국에서 제련된 제품을 사용하고 이득을 챙겨왔다면서 IRA법의 실패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중간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정치적인 액션이고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 손도 놓을 수 없는 한국은 능지처참 당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반도체 과학법은 더 말이 안 되는데요. 우선 바이든 정부의 치포 동맹이 겨냥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인데 중국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6에서 70%를 차지하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국 없는 시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현 시장에서 반도체는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생산 설비 공급, 디자인 등 로열티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을 맡고 있으며 생산은 한국과 대만이 나눠서 진행, 원재료 공급은 주로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엇 하나 안 중요한 파트가 없는데요. 중국을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업체 매출이 70%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 손실액을 보조금만으로 메꾼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한없이 떨어지고 있죠. 만약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불러 모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싶었다면 IRA 서명 이전에 협력국에게 비공개라도 먼저 공지해서 사업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사업 제안을 거절할 경우 미일 반도체 협정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 사태를 바라보는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미국 내 생산 공장 건설 요구와 기업 정보 제공이라는 청구서를 내민 이유는 두 나라의 안보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재, 제조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로 다 해먹어온 일본 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죠. 현재의 반도체 수요는 그때와 차원이 다르고
한국 생산량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미국이 추구해야 하는 건 중국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지 않고 끝까지 소비자로 남길 방법을 찾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굴기를 일으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태인데요. 최근 SMIC에서 7나노 공정까지 자체적으로 성공하며 중국은 계속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에 이어 우방국인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고삐를 죄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자동차와 IT 산업의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반도체 헤게모니는 반드시 쥐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직후 미국 산업의 근간인 자동차 산업에 안정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후 반도체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죠.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인텔이나 마이크론, TI, 퀄컴, 엔비디아 등의 미국 브랜드가 TSMC나 삼성전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결성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등이 자국 기업처럼 움직이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래서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두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자국 중심적인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재용 회장이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며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다음 달 방안에 ARM 인수를 제안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마디가 삼성이 ARM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일제히 보도되었죠. 손정의 회장과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비전 펀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ARM은 영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소프트뱅크가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자 손석희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ARM을 매물로 내놓았죠.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 2분기 30조 원의 손실을 기록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손정의 회장은 실적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우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격적인 글로벌 투자 전략이 더 선별적이어야 했다며 과거 큰 이익에 도취된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반도체 설계 특허를 많이 가진 ARM의 가치를 최대 100조 원 안팎, 추정 가치를 50에서 70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를 인수할 경우 비메모리 분야의 설계 등 훨씬 더 강점을 갖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90% 이상이 ARM의 기본 설계도를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따라올 기업이 없으며 삼성전자 사업 연관도도 매우 높은데요. 올해 초 미국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 했었는데요. 다른 기업들이 시장 독과점 문제를 들먹이며 무산되었죠. ARM 기술이 대다수 반도체 기업에 쓰이는 만큼 스위스처럼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인텔,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ARM을 인수한다고 하면 반대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반도체 과학법이 사실상 미국 중심법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삼성과 TSMC를 동맹으로 편입하는 한편 과도한 성장을 경계하는 것이죠. 또한 ARM의 고객사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인데 삼성이 이를 손에 넣는 것도 불만입니다. 삼성의 경쟁업체인 애플도 반도체 설계에 있어 대부분을 ARM에서 설계를 받고 활용하는데요. 이를 경쟁사인 삼성이 인수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 강력하게 이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를 막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과 별개로 미국 회사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삼성은 ARM을 독자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 다수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할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컨소시엄에 미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니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경쟁자가 많은 만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M&A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M&A의 경우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양측이 합의에 이르거나 계약을 마친 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 관례인데 아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삼성이 ARM 인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눈독을 들이는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해 밑밥을 까는 행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ARM을 인수한다는 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ARM에 관심을 표하기만 해도 실제 인수 대상 기업의 조바심을 불러일으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관례를 벗어난 한마디가 미국의 압박에 반격을 시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이러한 포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